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제주 시내 한 오피스텔에서 관리사무소가 입주민들에게 수도 요금을 3배나 많이 청구해 오다 들통이 났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의가 있는 아파트와는 달리 오피스텔은 상대적으로 관리사무소에 대한 감시가 약하기 때문인데 세입자들은 관리비 고지서를 꼼꼼히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박성동 기자입니다. 올해 초 제주 시내 한 오피스텔에 입주한 A씨. 매달 15만 원에서 20만 원에 가까운 관리비를 내오다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200세대인 건물 전체에 부과되는 수도 요금이 150만 원꼴로 지나치게 비싸다고 생각했는데 시청을 통해 직접 수도세를 확인한 뒤 깜짝 놀랐습니다. 상하수도본부가 부과한 수도 요금보다 매달 3배 가까이가 부풀려져 관리비에 청구됐는데 지난 1년 동안 확인된 차액만 1천만 원에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약 400세대 되는 오피스텔의 그 수도 요금이 보통 많이 나오면 80만 원대, 90만 원대 나오는데 저희가 알아보시는 건 다행히 시청에서 주는 그것만 일단 파악을 한 상태고 영수증 공개를 안 해줘요. 뭐 의문을 든다면 끝도 없죠.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민들은 관리 업체를 다시 선정하려 홍보물을 내걸었지만 관리 업체 측은 홍보물을 수거해 버렸습니다. 관리 사무소 측은 관리비가 과다 청구된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누가 한 일인지 왜 부풀렸는지는 모른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고 1천만 원 늘려가지고 지금 그러고 경리가 사서 바뀌니까. 대장님은 여기 잘 몰라요. 나도 잘 모르고. 누가 그렇게 과다 계산했나? 모르겠습니다. 관련법에 따라 50세대 이상 오피스텔은 입주자 대표회의 격인 관리단을 구성해 관리사무소를 감독하도록 돼 있지만 실제 거주하는 세입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임명한 관리인이 제대로 업무를 보고 있는지 충분히 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게 오피스텔이나 그런 것들이 소유자들이 여기에 거주하시질 않고 관심을 안 가지세요. 자기 소유의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또 전문가들은 오피스텔의 경우 아파트 등과 다르게 외부 회계 감사를 의무적으로 받는 규정도 없어 관리비가 실제 어떻게 부과됐는지 세입자들이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MBC 뉴스 박성동입니다. 제주에서 주말 동안 26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누적 확진자 수는 1,137명으로 늘었습니다. 제주도는 그제 19명에 이어 어제 오후 5시 기준으로 7명이 더 추가돼 주말 동안 26명이 확진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제주시 건입동 대통 유흥주점과 관련해 확진자가 17명으로 늘어나는 등 집단 감염발 확진자가 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4일 한림초등학교 학생 3명이 확진되자 선별진료소가 설치돼 지금까지 1,100여 명이 검사를 받았으나 추가 확진자는 없습니다. 제주 지역 숙박시설이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도내 숙박시설은 모두 5,900여 곳으로 지난해보다 3.9% 늘었고 2년 전인 2019년과 비교하면 11% 증가했습니다. 한편 폐업하는 숙박업체도 최근 2년 사이 1,400여 곳이나 됐는데 이 가운데 농어촌 민박이 1,300여 곳으로 대다수인 96%를 차지했습니다. 해체 위기까지 몰렸던 제주고 야구부가 3년 만에 값진 승리를 거뒀습니다. 지난해와 올해 들어온 1, 2학년 선수와 새로운 지도자가 똘똘 뭉친 부활의 날갯짓에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오승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타격 훈련을 하는 제주고 선수들의 방망이가 매섭게 돌아갑니다. 경쾌한 소리와 함께 공은 쭉쭉 뻗어나갑니다. 투수들은 섀도우 피칭을 하면서 어깨와 팔의 각도, 공을 놓는 포인트 등을 몸에 익힙니다. 올라오려고 하다 말고 그냥 옆으로 던진다. 최대한 올라온 다음에 밑으로. 선수 수급 문제로 해체 위기에 놓였던 제주고 야구부는 제주 출신 중심으로 선수를 모으고 올해 삼성 라이온즈 출신 박재현 감독과 국내 2호 메이저리그 투수였던 조진호 코치가 합류하면서 분위기가 싹 바뀌었습니다. 선수들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봤을 때 발전이 많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수는 모두 1, 2학년으로 11명에 불과합니다. 선수가 적어 여러 포지션을 소화해야 하지만 세밀한 지도를 받을 수 있어 자신감은 넘치고 기량도 하루가 다르게 좋아지고 있습니다. 수업이 끝난 뒤 매일 5시간씩 훈련의 결실은 곧바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말 부산에서 열린 고교야구 주말리그 경기에서 3점 홈런까지 쳐내며 부산 공고를 10대 3으로 물리쳤습니다. 2018년 7월 이후 41연패 끝에 얻은 값진 승리였습니다. 어떤 대회든 간에 똘똘 뭉쳐서 우승 한번 해보고 싶고 개인적인 목표는 제 능력을 시합에 다 보여줘서 남은 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거둬 전국대회 출전권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제주의 중학교, 초등학교 선수들이 오고 싶어하는 야구부로 만드는 게 최종 목표입니다. 야구를 사랑하자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동료를 사랑하자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학교를 사랑하자고 했는데 이것들이 모이다 보면은 하나의 인성교육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올 시즌 첫 승은 부활의 신호탄에 불과합니다. 하나로 똘똘 뭉친 감독과 코치, 선수들은 더 큰 꿈을 향해 묵묵히 굵은 땀방울을 흘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가장 많이 먹는 고기, 바로 돼지고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더 싼 수입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이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단속반이 원산지를 판별하려면 그동안 일주일씩 걸렸는데 이번에 5분 만에 확인하는 키트가 개발됐습니다. MBC 경남 서창우 기자입니다. 경남 김해의 한 축산업체입니다. 양념 돼지갈비의 원산지 표기는 국내산. 그런데 새로 나온 이 검정 키트로 검사했더니 바로 거짓 판정이 뜹니다. 그동안엔 시료 채취에 검사까지 길게는 일주일 남짓 걸렸는데 5분 만에 끝낸 겁니다. 이번엔 창원의 한 축산업체 창고. 단속반이 국내산과 핀란드산이 찍힌 돼지갈비 상자를 샅샅이 살펴봅니다. 수입산 포갈비가 국산으로 들어간 적이 있을 것 같아요. 의심스러운 업체였지만 그동안 단속반은 뾰족한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거래 명세서를 허위로 발급해온 탓입니다. 그런데 즉석에서 이 키트로 검사한 결과 바로 외국산이라는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이 업체가 5달 동안 원산지를 속여 판 돼지고기는 3,400만 원어치에 달합니다. 현장에서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서 증거를 인멸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아서 단속에 유리한 이점이 있습니다. 농산물 품질관리원이 개발한 이 키트는 국내산 돼지는 모두 돼지열병 접종을 했다는 점에 착안했습니다. 돼지열병 항체를 검출해내는 방식입니다. 돼지고기 살점을 떼어 키트에 넣어봤더니 2분도 안 돼 결과가 표시됩니다. 보시다시피 붉은빛을 띈 선 한 줄이 생기면 외국산 돼지고기를 얘기하는 건데요. 이렇게 검정 키트를 활용하게 되면 단속 확률도 기존보다 10배 가까이 높아진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현재 돼지고기와 김치 등 원산지 분석이 필요한 품목은 50개. 직원 7명이 1년에 1,000건가량을 맡고 있는데 당국은 신종 키트로 신속한 현장 단속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창우입니다. 1인 가구가 늘면서 농산물 재배 지도도 바뀌고 있습니다. 작고 맛있는 작물을 재배하는 추세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목포 MBC 김윤 기자입니다. 한평군에 설치된 비닐하우스 단지입니다. 비닐하우스 안에는 수박이 주렁주렁 열려 있습니다. 수박이 사과처럼 작다고 해서 일명 애플 수박, 미니 수박들입니다. 성인 주먹보다 조금 더 큰 크기로 당도가 높고 수익성도 좋아 한평 지역에서만 재배 농가가 지난해보다 두 배 증가했습니다. 작황은 전년도보다 많이 떨어지는데 이제 가격은 항상 저희가 이제 일정하게 나가는 도매 시세, 저희가 이제 계약 시세가 있기 때문에 가격은 나쁘지 않죠. 또 다른 비닐하우스 단지에는 단호박이 출하를 앞두고 있습니다. 호박에서 밥맛이 많아 일명 미니 밤호박으로 불리는 이 단호박은 당도가 12브릭스 이상으로 뛰어난 편입니다. 작황도 좋은데다
가격은 지난해와 비슷한 4kg 한 상자에 2만 5천 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춥고 낮에는 온도가 따스워서 올해 미니 밤호학은 대단히 맛있으라 생각합니다. 작황은 좋습니다. 작은 크기의 과체류는 음식물 쓰레기가 적어 일반 가정은 물론 1인 가구에서 선호도가 높습니다. 1인 가구의 증가에 따라서 기존의 큰 과일을 선호하시던 소비시장이 작은 과일을 선호하는 소비시장으로 지금 변화하고 있습니다. 방울토마토에 이어 호박과 수박 등 작은 크기의 과체류 재배는 농촌에서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주말에 이어 월요일인 오늘도 낮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뜨거운 볕이 기온을 끌어올리겠는데요. 제주시는 어제보다 3도가량 올라서 오늘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아직 습도가 높지 않아서 무더위보다는 불볕더위입니다. 볕이 강한 만큼 장시간 야외 활동하신다면 그늘에서 활동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주 전 지역에서 맑은 하늘이 이어지겠습니다. 자외선 차단에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아침 현재 기온은 북부 지역이 20도로 가장 높게 시작하고 있고요. 서부와 동부 지역은 18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북부 지역이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26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도서 지역도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전 해상에서 1.5m에서 2m 안팎으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내일도 낮 기온이 29도까지 오르면서 덥겠고요. 주 후반에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목요일 오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토요일 오전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지난 4월부터 전화금융사기, 보이스피싱 집중 대응 기간을 운영한 결과 저금리 대출 등을 빙자한 피싱 피의자 44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6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해 금액이 송금된 계좌는 지급 정지를 신청해 동결시키고 피해자에게 대면 편취를 시도하는 수거책을 현장에서 체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2억 원가량을 지켜내 피해자들에게 돌려줄 계획입니다. 최근 3년 동안 제주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는 1,500여 건에 피해 금액은 235억 원입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장찬수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제주 시내에서 운전 중인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0살 문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문 씨가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에도 유치장에서 기물을 파손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시는 본격적인 피서철을 앞두고 해수욕장과 하천 등 피서지 20곳에 대한 안전점검을 벌여 위험경고판 19개와 인명구조함 12개를 교체하거나 보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시는 다음 달 1일부터 8월 말까지 두 달 동안 해수욕장은 물론 외도동 월대천과 한림읍 옹포천 등 하천에도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성명을 내고 제주도의회는 오는 9일 예정된 도의회 본회의에서 도시공원 민간 특례사업을 부결시키라고 촉구했습니다. 이 단체는 오등봉 공원과 중보공원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에 도의회 상임위 통과는 도정 겁박에 무너진 심이며 책임정치와 도정 견제 역할을 저버린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도시공원을 해제하지 않더라도 도시공원을 유지할 방안이 있음에도 개발사업에 동의한다면 민의 배신이며 내년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매년 되풀이 되는 월동무 과잉 생산과 가격 폭락을 막기 위한 연구 용역이 실시됩니다. 농협 제주본부에 따르면 제주월동무연합회는 최근 월동무 적정 재배 면적과 관리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을 제주연구원에 의뢰해 오는 9월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제주 지역 월동무 재배 면적은 5년 전보다 20% 이상 늘면서 최근 2년 동안 과잉 생산에 따른 시장 격리에 투입된 예산은 100억 원을 넘고 있습니다.
주차장법을 위반한 부설 주차장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제주시는 지난 석 달 동안 건물 부설 주차장 17,000여 곳을 조사한 결과 1,600여 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하고 원상 회복 명령을 내렸습니다. 위반 유형으로는 물건을 적치해 주차를 방해한 경우가 천여 건으로 가장 많았고 불법 용도 변경과 출입구 폐쇄 순이었습니다. 제주산 돼지고기 값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축산물 품질평가원에 따르면 지난달 제주 지역 돼지 목살 평균 소비자 가격은 100g에 2,669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0%가량 올랐습니다. 이것은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돈의 소비가 늘어난 데다 수입량이 줄어든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양돈업계는 여름철 수요가 늘면서 돼지고기 값이 더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치러지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 대비해 선거법 위반 행위를 단속할 공정선거지원단을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정당에 가입하지 않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오는 14일부터 25일까지 제주도 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할 수 있으며 다음 달부터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제주시는 오는 14일까지 정원 미달과 자진 사퇴 등으로 결원이 생긴 13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 26명을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모집 대상은 지역 대표위원과 직능 대표위원, 일반 주민위원 등 3가지 분야로 주민자치 학교 교육을 받은 만 19살 이상 주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전임자의 남은 임기인 내년까지 활동하게 됩니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